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점점 더 여름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5월의 한복판에서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11일입니다. 어젯밤에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두 부류의 부모들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순간순간들이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가서라도 학교를 세칭 말하는 정상화시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 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 학교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생태 같은 자식들을 수장시키고 이제는 자식들을 마음껏 안아줄 자유마저, 그 권리마저 모조리 빼앗긴 부모들, 그 부모들과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책상과 의자를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 부모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공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함께 공짜는 분명히 서로들이 어깨 걸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 만들어집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그 공간을 잘 지키고 중재하라고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정말 공공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선생님들은 손을 놓고 있었을 밖에 없었으며, 왜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없었으며, 왜 정치권은 또 정부는 이런 부모들끼리의 부딪힘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걸까요? 부모들의 마음은 시퍼렇게 더 멍들었을 겁니다. 자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남의 눈물을 걷어버리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들도, 그리고 죽어간 자식들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들도 다 같이 어제 너무나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계셨을 겁니다. 다시는 이 서로 다른, 그렇지만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한결같은 이 부모들이 함께 대립하고 부딪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를 해봅니다. 스틱스가 부르는 베이브 들으면서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5월 11일 순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도 김일아 아나운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제 몸이 안 좋아서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오늘도 임대웅 PD님이 이제 뉴스 브리핑 순서 채워주실 거고요. 오늘 진짜 인터뷰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과연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자세히 모르시죠? 꼼꼼하게 살펴보고 왜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농성장에 나가 있는 박래군 위원을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긴급 연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단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랑 연결을 하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6개 시군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재정을 옥죄는 여러 가지 그 조치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과연 지자체 그 지금 지방자치 제도 자체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가산책은 한겨레 신문 하호영 기자가 지켜주겠습니다. 아, 오늘 시사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사 퀴즈를 맞춰주시면은 뮤지컬 고스트 메모리의 티켓 두 장을 드립니다. 어제 보니까요, 그 방송 거의 끝나기 직전에 정답을 올려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성급하게 정답 없습니다. 맞춰주신 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았는데 뭐 어제 거라도 이제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풍경님이죠? 호수풍경님 최우정 변호사 라네요는 또 뭘까요? 호수풍경님께 티켓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사 퀴즈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퀴즈는요. 그 지금 오늘 이제 그 전격 인터뷰를 하게 되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도 포함되어 있는 세월호를 잊지 말자고 출범한 시민사회단체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그 세월호로부터 약이 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돌아보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죠. 많은 분들이 서로 어깨를 곁고 이 단체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여럿이 같이 손을 잡고 있다는 뜻이 들어가 있죠. 자,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봉사하고 계신 이 단체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 단체에서 잠시 후에 4시에 또 기자회견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체시고요. 반드시 같이 연대해 주셔야 될 단체입니다. 이 그 단체 맞추신 분께는 고스트 메모리 티켓 두 장 드립니다. 6월 2일서부터 12일까지 대학로에서 예전에는 거기가 스타시티 홀이었는데요. 지하 1층 스타시티 건물 지하 1층 공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스트 메모리 공연을 두 분 보실 수 있는 티켓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첫 뉴스가 보니까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착수했다는 얘기인데요. 14년 만에 야당 국회의장이 나올 것 같죠? 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갔습니다. 최근 각 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각각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마주앉는 3당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 그 원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간 원 구성 협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셈인데요. 4.13 총선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략했고 야당인 더민주가 123석으로 원내 제1당에 등극했으며 제3당인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됨에 따라 이번 원구성 협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 등 이른바 그 탈당파 당선인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9일에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전에 복당은 없다라고 선을 그어서요.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해서 협상할 가능성은 적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자리는 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더민주가 맡는데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예. 자, 14년 만에 진짜 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올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자세한 얘기들은 이따가 정가산 측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당의 비대위 혁신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7월까지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도체제가 유지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고 새누리당이 발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총선 참패로 지도부가 와해된 새누리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 전까지 비상대책위와 그리고 또 혁신위원회 투트랙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해서 통상적 당무와 전당대회 준비 작업을 하는 한편에 당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차기 당 지도체제의 형태, 당권 대권 분리 문제, 정치 개혁안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전대 전까지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관리형 지도부 체제의 특별 독립 기구인 혁신위를 더한 투트랙 지도부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결국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로 7월까지 약 두 달간 당을 운영하고 차기 지도부의 형태와 권한은 혁신위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방안은 주류인 친박계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역시 정관산 측 시간에 좀 더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의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에게 일침을 놨네요. 왜 그렇게 세월호를 두려워합니까? 하고 뭐 질문을 던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서 왜 정부 여당은 세월호법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미온적인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강하게 얘기를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의 태도를 보면 세월호 특별법의 19대 처리가 무산될 것 같다며 세월호를 인양을 해놓고 또 조사를 하지 않고 또 객관적인 법에 의거한 진상조사위가 있는데 그 구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연 납득이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를 인양하면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해야지 진상조사위가 아닌 어떤 정부나 이런 곳에서 발표를 해서 또 자꾸 말썽을 할 필요가 뭐 있을까 생각한다며 특조위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뭐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유족들의 가슴이 문드러지는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지금 현장에서 이분들의 어떤 요구와 의견들을 좀 들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버이연합 집회를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시사저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청와대가 했었죠. 청와대라기보다 이제 청와대의 뭐 제목을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은데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했었죠. 그런데
기각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의 집회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주간지 시사전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1 민사부는 허연준 청와대 행정관이 낸 출판금지 인터넷기사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원은 허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으며 시사저널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이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지난달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인용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1월 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각될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신청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참 더 이상 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10%를 넘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0.9%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2%로 역대 가장 높았던 청년 실업률은 올해 2월에서 4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4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도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임대웅 P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TV 조합원인감? 아,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겄어. 국민 TV 조합원이여유?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마파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 말씀해드린 대로 박래군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래군 위원장님, 저 상임 운영위원님. 예, 여보세요? 예, 저, 들리십니까? 예. 예, 예, 아유, 이제 연결이 됐군요. 여보세요? 예,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상태가 안 되는데요? 아,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단원고 현장에서 지금 농성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은 희생 학생들 재적 처리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서 지금 존치 교실을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철거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다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세요? 예, 예. 예. 박래군 위원님, 저, 이 정황들,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터졌는지를 좀 한번, 예. 간략하게 정리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단원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250명이 희생됐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12명이 이제 희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실, 10개의 교실과, 한 개의 이제 교무실이 이제 계속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재학생 학부모들, 뭐 학교 네. 측에서는 빨리 교실을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교실을 돌려줘야 된다.
나름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 예. 경기도 교육청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예. 계속 이제 그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유가족들이 그렇게 자꾸 나오니까 학생들 생각해서 예. 이걸 좀 아주 큰 결단을 해서 이제 교실을 정리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어려웠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종교인들이 이제 중재를 해서, 예. 합의를 했고, 이 교실을 좀 임시 이전했다가, 예. 학교 앞에 이제 그, 한류 안전교육원을 만들면 교구에다가 그대로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합의까지 하고, 예.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에 이제, 같은 걸 만들고, 예. 예. 하면서 이제, 하기로 합의가 5월 9일날 돼서 그걸 협약식을 했어요. 그걸 그렇죠. 협약식에는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 다음 고등학교 그 가족 사회도 가족협의회 이렇게 해서 협약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데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참여한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푸는 게 잘 안 되는데 예. 이런 또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풀게 됐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협의였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데 5월 9일날 그렇게 협약식까지 마쳤는데 예. 그날 오후 늦게 단원고등학교가 여기 학교, 그,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을 지난 2월 29일자로, 학적부에서 제적 처리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그게 사실 폭로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유가족들한테 이제 충격적인 거죠. 학교에서는 예. 계속, 학생들이 그, 미술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그 명예졸업을 하는 걸로 해서 명예학생을 남기겠다. 예, 예. 그래서 단원고등학교에 영원한 학생으로 기억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 제적처리를 하려면 그 학부모에게 학부모에게 이제 서류도 보내야죠. 예, 그렇죠. 통보도 하고 서류도 예. 가져오라고 해서 첨부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예, 예 제적처리를 해버리니까 예. 아, 이 단원고등학교 또 기만을 했구나. 아. 이렇게 기만한 속에서. 다른 교실만 빨리 정리하려고 예. 되지 않았냐. 지난번 저 5월 5일 밤에는 5월 6, 7, 8 그때 연휴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예. 리서팀 센터의 어떤 리서팀 센터를 이용해서 그냥 속전속결로 교실을 정리해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또 들키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제적 처리까지 이렇게 되는 게 나오니까 예. 이 가족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또 한 번 이게 또 배신당했고 또 속임을 당했다. 라고 예. 하는 데 분노가 있을 수 밖에 없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다른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농성에 이제 들어가면서, 학적을 원상 복귀해라.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분에게 해명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임자들을 문책해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런 중에 또 어저께 또 일이 일어났어요. 예. 이게 여기 재학생 학부모들이 이제 학부모 총회를 하고 나서, 네.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 그, 기억교실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기억교실에 이제 의자와 책상 같은 것들을 빼려고 그러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걸 당연히 말리잖아요, 유가족들은. 그렇죠. 유가족들이 이제 말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마치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그 충돌을 유발해가지고, 또 충돌이 일어났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재학생 학부모 측 사람이 이 유가족을 또 폭행하기까지 하는 사건이 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 합의와 대화와 합의로 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아름다운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측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영혼 없는 그 관료적 행정이라고 좀 보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또 한번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으로 좀 만들어졌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상황이 지금 계속 이런 이렇게 안 좋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가족들이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농성을 하면서 아유. 아까 요구했던 대로 학적을 예. 원상 복귀해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책임자들 이제 문책하라라고 하는 것들 요구하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은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제적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지금 인터뷰 요청들을 좀 했는데 네. 뭐 민감한 상황이라 그런지 인터뷰 요청에 잘 응하지들 않더라고요. 예, 예, 그런 예. 상황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그 유가족 협의회에서 이 제적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네요. 예예예 예, 예. 정보 공개도 청구하고요. 예. 예. 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까지 소송까지 좀 하겠다라고 좀 하는 건데. 예.
재적 처리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재적 처리는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부부들한테 이제 통보도 하고 거기 사망 확인서 이런 것도 첨부해야 되고. 당연하죠.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 이제 아직도 이제 사망 확인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종돼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 예.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 차분하게 이런 상황도 설명하고 설득도 하고. 우리가 명예학생으로는 남기려고 하니, 여기 어쩔 수 없이 행정적인 건 절차 때문에 제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해 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감쪽같이 속이고, 그런 속에서 이제 기말치 사회적 합의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안에는 이제 여기, 교실을 이전하고 난 다음에 단원고등학교 안에 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 공간도 만들고, 내년 초모연사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 합의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어저께 같은 또 상태까지 또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좀 있고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이 그 여기 이제 큰 이런 대형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런 사건일 때. 거기 피해자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그런 그 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이, 교육 현장에서는 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죽어간 그 아이들을 좀 기억하면서 좀 더 아이를 잃은 그 부모들의 그런 마음도 아주 세심하게 어루만지면서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도 대도 부족한데. 예. 부족한데 이렇게 자꾸 이제 기만하고 자꾸 이제 어떤 아픔을 좀 상처를 덧뜨리는 이런 식의 것들을 좀 계속하고 있어서 야 2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뭐를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뭐를 성찰했고 무엇을 배웠냐 또 아니면 어떻게 바꾸자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번 상황을 보면서 학교도 참 납득이 안 되지만.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 예. 왜냐면은 분명히 협약을 할 때 그 자리에 협약을 잘 이뤘다 그러면서 당사자로 주체로 참가를 이분들이 다 했잖아요. 그렇죠. 해놓고선 지금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땐 왜 또 다 사라지고 안 계시고 결과적으로 저쪽 학부모와 이 유가족들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 어쨌든 경기 책임자는 책임자 학교 직접적인 책임 학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진 게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경기도나 이제 경기도 의회는 상관은 없고 이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 당국인데 이 학교에서 이제 1월 달인가 이렇게 교육청에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질의를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재적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회신을 한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교육청에서 만약에 단원고등학교 그 실생학생들에 대한 재정 문제니까 여기 대해서는 이제 세심하게 적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반적인 그런 행정 절차대로 질의하고 회신하고 그대로 가버리고 그것도 행정 절차를 다 밟지 않은 상태로 제적해버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교육 당국이 이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회복을 위한 무슨 지원단도 만들어 있고 하지만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비록 작은 구단위의 한 공공기관에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오면요, 뭐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혹은 이제 구청에 있는 그런 법률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구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갖다가 분명히 묻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첨부해서 당연히 그 당사자인 분들한테 가서 다시 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처리했거든요. 근데 그럼요. 무슨 아니 여기 도대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매뉴얼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동네 쓰레기 행정도 아닌데 그 뭐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도 말이에요. 이게 뭐 그 공문이나 그 어떤
그 해석이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를 자꾸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 여기 교실을 와보신 분들은 좀 여기 이 교실의 의미를 한 눈에 알 수가 있어요. 예, 한 번에 예.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학생들이 쓰던 그 교실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4월 16일 이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참사가 사건이 났을 때 무사 귀환을 바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그런 메시지도 거기대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모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던 그런 과정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예. 그 친구들 이런 그 친구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을 기억했던 그런 적어들 이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그 남겼던 흔적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도리어 이게 나는 교육의 어떤 소중한 어떤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의 현장일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어떤 성숙도를 보여주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추억하는 하나의 방법을 그 알려주는 그런 문화적인 그러니까요.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또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교실을 이전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그 원형 그대로 하나 정도라도 남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은 좀 이전해서 제대로 정말 그런 제대로 된 절차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동원하고 예우도 갖추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단원고등학교 특히 이제 단원고등학교가 굉장히 비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재학생 학부모들을 내세워서 유가족들과의 갈등을 부추겨온 측면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달려든 거기에 이제 비겁하게 숨어 들어가면서 이제는 여기 이제 다녔던 생존 학생들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여기 그 희생 학생들이 그런 그 형제 자매들이 여기 또 다녔었거든요. 그 학생들의 주변에 네. 말하는 것에 따르면 학교에서 세월호 얘기를 못하는 단원고등학교에서조차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선생님들도 그냥 대참사를 겪었으면 굉장히 힘들고 그랬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부터 풀어주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에 이제 서로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진정한 교육일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을 못했던 것들이 지금의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교육 현장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가족들의 열망이 네. 한번 아주 크게 이제 배신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뭐 오늘 저 기자회견도 의견도 있다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앞으로의 네. 계획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그 사회적 협약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걸 지금 또 학교나 재학생 학부모 측이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조급하게 수돌린다고 풀어지는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학사 일정인지 행정 절차만 가지고 예. 또 법률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수록에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예. 마음이 모이도록 이렇게 좀 해가면서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 세월호 참사로는 우리가 좀 처음 겪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럴수록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당사자들과 이렇게 진짜 성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계속 가지면서 과정을 밟아가면서 만들어가야 된다. 결과만 예. 자꾸 좀 뭘 만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예. 좀 밟아서 이게 좀 과정들 밟았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여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얘기들도 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등등을 고려해가면서 좀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예.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래군 416년대 상임운영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